세속과 이별하고 이곳에 들 만큼 산세가 수려하다는 뜻의 속리산에 오르는 길. 점점 짙어지는 녹음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봄의 끄트머리, 실록의 계절, 그 싱그러움에 몸과 마음이 물듭니다. 연한 연둣빛으로 물결치는 곳, 이곳은 속리산입니다. 속리산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입니다. 문장대로 향하는 산자락 초입에는 가물 때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오송폭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봅니다. 속리산 문장대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장관을 이룹니다. 지금 속리산인데요. 공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시원해요. 오늘 산행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속리산 산행 가요. 청량하고 시원한 물소리. 산행 시작부터 느낌이 좋네요. 오송폭포에서 시작하는 문장대 2코스는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산행 코스이자 문장대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송폭포도 지나서 문장대로 올라가는 초입인데 길이 너무 편해요. 여기는 그냥 친구들, 뭐 아이들, 뭐 부모님들 데리고 그냥 오세요. 너무 편해요. 쉬워요. 잔잔한 바람, 등산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속리산을 찾은 분들이 많네요. 부드러운 햇볕, 볕이 참 고운 날입니다. 같은 산에 와도 계절마다 다르고 매일매일 와도 완벽히 달라지는 게 산이에요. 그래서 산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산은 우리 앞에 어떤 풍경을 내어줄지 몰라 더욱 매력적입니다. 문장대까지는 3.1km, 보통 걸음으로 2시간 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 험하지 않은 오르막, 호젓하게 트레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묵묵히 걷다 보니 어느덧 시원한 조망이 열리는 쉼터에 도착합니다. 우와, 불어오는 바람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멋진 풍경입니다. 다양한 형상의 기암과 울창한 산림이 절경을 이루는 곳, 속리산입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2014년 11월부터 등산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매주 1회씩 등산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는데 신체적으로는 정말 근육형의 몸이 됐고 마음은 제 기준을 찾고 더 나은 철학이 생겼고 제 기준을 찾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산이 심신에 도움이 되는 걸 직접 느껴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써 168번째 산행. 섬주 씨에게 속리산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저 속리산에 두 번째고 1년 반 만에 왔는데 여전히 여기는 너무 예뻐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항상 네, 속리산 자주 오고 싶어요. 산도 사람도 모두가 참 예뻐요.
울창한 숲이 깊은 그늘을 내어주는 숲길을 걷습니다. 물소리와 함께하는 판타스틱한 산행이 이어집니다. 올 봄은 가물지 않아서 수량도 풍부합니다. 시원해. 계곡으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에 기분이 좋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물소리가 듣기 좋네요.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이 계신데 그 정관 스님이 계곡 물소리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케스트라. 산에 오시면 이렇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닦인 돌길을 따라 다시 문장대로 향하는 길. 하루하루 짙어지는 초록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우와, 이제 거의 다 왔나 봐요. 문장대를 200m 남겨놓고 이렇게 넓은 쉼터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까이에 우리의 목표 문장대가 보입니다. 문장대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상에 보이기 시작해요. 와. 드디어 해발 1054m 문장대에 다다랐습니다. 속리산 9개의 봉우리 중 최고의 전망대인 문장대. 구름 속에 묻혀있는 날이 많아 문장대라 불리기도 했지만 오늘같이 맑은 날은 백두대간의 장엄한 풍광을 선사합니다. 묵직한 산줄기가 장크한 파노라마를 그립니다. 문장대에 왔습니다. 잘 알려진 곳답게 등산객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시원하게 뜨는 거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저 김선주와 함께 산타스틱해요.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